자, 오늘은 닭장. 닭장? 여기가요, 닭, 원래 곤충 키웠던데요, 제가. 근데, 닭을 한번 키워보려고. 오호! 지금 청개 13마리, 소종땅하고 오월개가 몇 마리요? 29개? 29개. 안나보지안나보지요. 공도한가봐요. 맨날 부딪혀가지고 그냥 아니 어저께는 쇠파이프를 들이박질 않나.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가. 머리가 그대로 있어. 야. 키스만 좀 났어. 나가서 우리네가 더 빵꾸났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석두라고 하지. 석두 돌. 저기 파이프 때보다 더 강한 석두. 아이 깔끔해졌네 이제. 그래 아저씨. 아이고 오늘 고생했으니까 고추전, 김치전, 저 참비살나무 전 세 개에서 한 가지씩 먹어보자고. 그래, 수고했어 아저씨. 네, 갑시다. 네. 나와 나와. 아저씨하고 이틀에 걸쳐서 닭집 정리 정돈을 해봤습니다. 좀 보수했다고 봐야죠. 지금 앵글로 망을 치고 쥐들 못 들어오게. 위에도 일부만 비닐로 저렇게 했습니다. 아주 고급 닭장이 됐습니다. 이게 아저씨 진짜 부지런한 사람만 먹는다나. 그럼 우리는 부지런한 게? 부지런한 거. 이게 딱 3일. 얘가 나서부터 3일인가 뿐이 못 먹는데. 예. 참비살나무가 이걸 화살나무라고 하잖아. 화살나무 똑같지. 충청도 화살나무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먹는지 뭘 먹는 건지 몰랐어. 이게 언제 이게 먹는지를 알았어 우리가? 이 화살 촉같이 생겨서 화살나무라고 했나 보니. 이 그렇지. 나무 저기가. 이야, 그런데 너무 싱그럽습니다. 막 새순이 돋아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네 아주. 부추. 여기 있고. 부추야, 부추야. 부추. 그, 뭐야, 자, 부추 같은 인생이야, 부추 같은 인생이야. 자, 자, 부추 참. 이게 처음, 아니, 두 번째 비워먹는 건가? 두 번째. 두 번째. 부추전 맛있겠죠? 아, 좋다. 자, 그러고 여기가 이제 작약밭인데요. 작약꽃이 5월 아마 초 정도에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 작약꽃 필 때 구독자님들 모시고 같이 하루를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작약꽃 축제 겸 네, 구독자 모임. 좋잖아, 씨. 좋지. 이제 김치전? 김치전 하는데 이거 국물을 꽉 짜야 돼. 짜야 돼요? 응. 그래야 이 짜까 봐. 이게 들어가면은 맛이 변해. 야, 전 박사네. 맛이 없어. 전 박사요. 야, 우리 아저씨 표 또 이건 참비살 나옵니다. 참비살. 뭐 셰프 손 같아. 참비살 처음에 해 먹어보는 거예요. 네, 오늘 아저씨랑 또 좀 있으면 빛날이 다 왔을 건데 해서 세 가지입니다. 김치, 참비살 나무, 부추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뭐. 막걸리 한 잔. 닭장 짓느라고 그냥 기운이 쫙 빠져서 쫙 배고파 죽겠네. 아, 맛있겠네. 김치. 크게 부추. 뭐, 빛날이 왔는데? 네. 어서와요. 아니, 뭘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냥 아침부터 전화를 해주셨어. 3종 부침개 합니다, 3종. 아유, 아유, 맛있겠네. 크게 부추, 아저씨. 양념 싹 해가지고. 야, 소뚜껑.
철질이라고 하지 옛날에. 예. 잔치하면 철질한다고 했잖아. 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로 안 붙다. 무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참 이거 원래 비 오는 날 전을 부쳐 먹어야 하는데 오늘 해가 빨갛게 떴어요. 근데 닭장 저 보수하는데 갑자기 전이 먹고 싶대 오늘은. 아. 그래서 뭐 이 주위에 다 있는데 뭐 그거 어떻게 부추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추도 여기서 떡 붓고 원래 후라이팬에다가 이 수도방 뚜껑도 이렇게 해봐. 아이야 뜨거워서 어떡해. 됐어.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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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기가 막히게 익었다. 타지도 않고 아주 훌륭해. 자 오늘도 부침개와 마주 앉아서. 아, 오랜만입니다. 네, 네. 화전하고 막걸리, 아니요, 김치전하고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아, 화. 막걸리가 사네. 아, 야, 일하고 먹으면 막걸리 맛이 꿀맛이요. 간만에 막걸리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맛있고. 이번에 우리가 기대되는 참빗살나무 전입니다. 이야, 시들이 매운 거. 참빗살나무 전입니다. 참빗살나무. 그냥 그만하게 하겠네. 그러니까 뒤집기가 예. 이제 크면은 뒤집기가 이제 안 만져야지 이제. 야, 이 참빗살나무 전 과연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아씨가 이 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막 세 장, 네 장을 먹는다네, 세상에. 자, 이 안에다가 이제 요즘에 막 산성비 내린다고 해서 여기 안에 하우스입니다. 해서 이 안에다가 상추, 부추, 치커리, 그래서 아마 채소 종류를 한 7가지 정도를 여기다 심어서 예, 건강, 저기를 먹어, 건강 식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야, 이게 색깔이 죽이네요. 이게 참빗살나무 전입니다. 색깔 봐요. 맛있게 생겼지. 맛있게 생겼네. 진짜 보기도 맛있어 보이네. 오! 다시 한번 보여야겠다. 아, 이게 참빗살나무 전, 부침개. 무슨 맛이 날까, 봐요. 자. 아, 한번 먹어봐요. 이야, 특이하다, 특이해. 입맛 다지지 말고. 먹어봐. 에라? 아, 또. 야, 나 전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 김치비 다 났네, 허기나네. 나 김치, 배꼽 났네. 아까. 아, 이게. 제가 따면서 얘기했잖아요.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 건 제대로 해준다고.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향이 나네. 예, 향 나죠. 야, 야 김치전은 절로 가라네. 만약 김치전 여러분들 참빗살나무 전 진짜 해 드셔보세요. 야, 이건 별미다. 별미. 별미네. 별미. 야, 진짜 향도 나고 아주 맛있네. 막걸리. 이거 해야지. 야, 나 참빗살로 안 먹을래? 아니요, 이거 저 또 있어, 이거. 이제 부추? 응. 부추 줘봐. 이것도 또 몸에 안 좋을 리가 없지. 그래. 부추. 야, 이거 밭에서, 방금 따가, 이야, 우리 또한 죽이네요. 부추전입니다, 부추전. 아니 이게 진짜 저건 뭐야 김치전보다 훨씬 나네. 향이 그지? 네. 향이 이렇게 날 줄은 몰랐는데 향도 좋고 입에서 맛도 좋고 있고. 입에서 싹 나는 거 아니야? 응? 너무 맛있어. 입에서 싹 나는 싹 거 싹 나고 있어. 싹 나면 키워야지 뭐. 야 참빗살 굿. 야 이 또한 또 원래 부추도 한번 부추전도 좋네. 이거 참빗살은 입안에 톡톡 터지네 이제. 그죠? 어? 술 입맛이야.
이거 분마다 이제 해먹게 생겼는데. 아니, 왜 이걸 안 먹고 이것만 먹는 거냐고. 한 밑살만 먹습니다, 지금. 자, 참빗살 건배이. 건배. 어, 참빗살 정말.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참빗살 해봐요. 정말 맛있네. 맛있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향기 톡톡 터져. 맞아.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저. 근데 저 참빗살 나무가 좀 귀하지 않나? 사례가 많아. 근데 저걸 채취를 딱 3일 하야 했네, 3일. 벌써 저기 한 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펴. 꽃 피기 전에 홀립. 그걸 따가지고 우리는 한 거거든요. 만약에 없으시면 빨리 오세요, 여기. 오늘, 오늘 내리면은. 어떻게 와. 약 올리는 거야. 내년에 오세요, 내년에. 내년에 제가 진짜 적게 하신 분들 오신다면 제가 오세요 하면 그때 와서 따가면 되지. 이제 저거 못 먹어. 꽃 피면. 그래서 꽃 지금 막 피고 저기 하더라고. 자, 오늘도 우리 닭장 정리하고 아씨랑 우리 빛나이랑 막걸리 한 잔에 전 전원 생활 잘 즐겼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 미팅 구독자 미팅 때 봅시다. 날 잡았어요, 차? 어이, 자기야 꽃이 피어야지. 여기다 노래방 가서 저 우리 구독자분들 저 하루 어차피 즐기시잖아요. 그러고 이 주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임실 기점이 저 코파스라고 하지. 이렇게 한 시간 내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전주 한옥마을 여기서 30분, 마이산 30분, 남원 광안루 30분, 치즈 테마파크 10분, 옥정호 출렁다리 40분, 이렇게 다 있어 여기. 참고해서 저희 구독자 미팅 때 공지 하시면, 그지? 그렇지. 그때 계획 잡고 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 20명만 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할게요. 아직 처음 해보는 우리는 라이브 방송이고. 야, 다루이 자꾸 먹는 거 봐. 참빗살 나와서 야, 맛있나 봐. 저거 흐뭇해 보이네. 뜨거우니까 못 먹는. 쟤도 바로. 자,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